속보입니다. 미국 기상청 GFS의 예측에 따르면 19호 태풍 선까가 15일 토요일 발생을 하여 중국과 대만을 강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. 19호 태풍 선까는 17일부터 19일 3일간 중국과 대만을 강하게 태풍으로 압박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한편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에서는 이 98W 열대요란에 대한 노란색 마커를 붙이면서 감시에 들어갔습니다. 10월 10일 저녁 9시 일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필리핀 누선섬 옆에 두 개의 저기압이 보입니다. 먼저 바로 옆에 있는 SLW, 슬로울리, 굉장히 천천히 이동 중인 이 1006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은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이 JTWC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에서 봤던 98 열대요란을 의미하는 거고요. 그 옆에 있는 Almost STNR 정체 중이라는 얘기입니다. 스테이셔너리 1006헥토파스칼이고 이거 역시도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최근 후쿠시마의 지진의 상황이 동일본 대지진 당시와 매우 비슷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.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올 8월에 이 진원의 깊이가 500km의 신발 지진이 발생을 했었고 동일본 대지진 발생 직전에도 역시 500km의 신발 지진이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발생을 했었습니다. 또한 동일본 대지진 당시와 매우 유사하게 이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후쿠시마에서 진원의 깊이가 25km의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. 최근에 이 후쿠시마에서 계속해서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하는데 매우 얕은 지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이 육지에서는 많은 얕은 지진은 많이 발생을 하지만 이 바다 앞바다에서는 얕은 지진은 드물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